기본 게임에 이어서 응용 게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게임이 이제 자율주행이 우리가 기본 게임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습의 가장 기본이 이제 자율주행 메커니즘인데, 이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다양한 다른 종류의 어떤 우리 문제라든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응용 이런 자율주행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었잖아요. 거의 10개 과목을 다 했죠. 거의 마쳤으니까 그걸 기본으로 해서 또 새로운 응용 게임들을 진행하면서 또 새로운 강좌들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하게 될 겁니다. 기본 게임은 하나지만 자율주행, 부분 자율주행과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그렇죠? 두 가지가 기본 게임이지만, 그다음에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응용 게임이 약 100개 정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응용 게임들은 어떤 우리가 먼저 환경을 상정을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교통 제어 시스템을 구성한다 그러면은 이 교통 제어 시스템이 뭐 서울에 적용이 될 것인지, 일본에 적용될 것인지, 뭐 미국에 적용될 것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환경은 이제 제주도를 우리가 상정을 하는 거예요. 제주도를 상정하는 이유가 일단 3D 지도, 그러니까 3차원 위도, 경도, 고도 좌표를 우리가 획득하기 좋은 지형이고, 그리고 육지와 어느 정도 단절되어 있음으로 해서 별도의 독립적인 모형을 시뮬레이션 하기에 상당히 좀 좋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러하고 이론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제주도 전체 면적을 상정하는 부분 게임도 있지만은, 많은 게임들이 제주도 내에, 동쪽입니다. 동쪽이 우도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는 성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우도와 성산을 연결하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 정도의 가상의 신도시를 상징을 합니다. 왜 가상의 신도시를 상징을 하느냐?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물론 없습니다. 물론 없으니까 가상의 도시죠. 그런 가상의 도시를 상징해서 어떤 인간 사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종류의 인프라를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AI 게임이고, 공통적으로 다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을 이용을 해서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그거죠. 그리고 하여튼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이고, 이걸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거나 뭐 제주도를 그렇게 바꾸겠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학습의 목적상 그러한 도시를 상정을 해서 현대까지의 인공지능 기술로 과연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불가능한지, 어디서부터 불가능한지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잡을 수가 있는 학습 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크게 이제 이 게임 항목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교통물류에 해당하는 게임들이 대략 2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보면 뭐 이륜 로봇, 일륜 로봇 등등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사람을 닮은 로봇이고, 의료 관련된 뭐 유명한 아이비엠 왓슨의 그런 인공지능 의사 같은 메커니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공부도 하고 게임도 진행을 하고,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차근하게 비디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률 관련해서 게임이 있고, 금융 관련 게임, 공공행정, 시장, 교육, 생활, 문화, 치안, 복지, 정보, 에너지. 이렇게 해서 게임의 종류는 대략 100가지 정도입니다. 100가지 정도이고, 각 게임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으로 보면 비디오가 있고 슬라이드가 있고 등등 있는데, 비디오는 각 게임마다 이 게임의 내용과 이 기술이 오늘날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어 있는지, 그죠? 그리고 이러한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 구체적으로 어떠한 알고리즘과 메커니즘으로서 접근을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합니다. 대략 에피소드 숫자는 각 게임마다 10개 전후입니다.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 지금 강의를 녹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선진적인 MIT나 스탠퍼드 등에서 발표한 가장 선진적인 기술 수준들을 다 소개를 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강의에 부과되는 슬라이드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다큐멘트도 제공을 합니다. 다큐멘트는 굉장히 구체적인 논문이라든가 뭐 특허라든가 뭐 매거진의 아티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묶어서 특정 기술 항목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뉴스도 있는데 뉴스는 이제 각각의 게임마다 페이지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율주행이라든가 해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발표된 기술들이나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나 그리고 후원금도 있어요. 각 게임마다 후원금이 저희가 모금을 하는 활동을 나름대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누적 후원 금액이 제공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정리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녹화를 볼 때쯤이면 이 강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때쯤이면 각 게임마다 게임의 진행 규칙이라든가 기타 다양한 정보들을 각 페이지 해당 응용 게임의 해당 페이지마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으니까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처음부터 첫 번째 게임부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